SHSH님 사연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죠.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일과 방황으로 모든 심신이 무너져 유독 건강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건강 문제로 생긴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게 묘한 일을 겪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계기는 정확히 언제부터라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14년 지금부터 한참 제가 힘이 들던 시절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개 두세 명 정도 되는 중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높은 언덕을 오르며 헤매는 꿈을 꾸었고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꿈이 비정기적이었다는 건데 텀이 짧을 땐 일주일 단위로 나타나다가 점점 길어지며 2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멀어져 갔으나 그 사람들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건 충분히 두려움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강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 인위적인 미소. 그 표정으로 그 사람들은 늘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었습니다. 초반엔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꾸었고 그 다음 꿈에서는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개인 일을 병행하다 열이 나기 시작해 근 일주일을 알아눕는 일이 생겼는데 응급실에 다녀오고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이 들면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두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언덕길을 오르며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 팔을 확 잡아 끌며 처음으로 평소와 다른 말을 하더군요. 이쪽으로 가셔야죠. 너무 선명한 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열은 점점 더 오르기 시작했고 먹은 약까지 토해내는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죠. 이를 지켜보던 언니와 동생은 제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빠를 억지로 깨웠고 저는 그렇게 새벽 중 두 번째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2번이었고 저는 그 순간에도 꿈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 헉헉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이번은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나름 큰 충격을 안겨준 일이 되었고 이후로 기운을 차려서 개인적인 일들과 방황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세 달쯤 다시 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꿈이 좀 달랐습니다. 늘 끌려가거나 도망치던 제가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저리 좀 꺼지라고 제발 사라지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의 외침에 그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계속 악다구니를 쓰며 화를 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꿈을 꾼 후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현재의 저는 제법 자부할 정도로 정신력이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를 그 꿈에 시달렸던 것 같네요. 그때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해 겪어온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결국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강하게 잡아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입원할 정도로 아팠다고 했는데 아프기 전에도 제법 묘한 일이 있어 추가로 써봅니다. 제가 아프기 전 멀쩡한 원형의 접시를 설거지하다가 정확히 반으로 쩍 갈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갈라진 접시에 전 당황해서 아빠께 말했고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는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신경도 안 썼던 일이었는데
입원 중인 제게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프기 전에 그 접시 갈라진 일이 있었잖냐? 혹시 그것 때문에... 에휴, 우연이겠지. 당시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결국 그 일이 의식이 되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습니다.